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마이크론 카맥스 실적 발표, 파월 사전 녹화 개회사입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건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22만 4천 건이 예상되는데 21만 8천 건이 나왔고, 이 막대 그래프가 이 정도 크기인 것을 찾아보려니까 한참 가야 되네요. 2주간쯤 가야 되죠. 여기가 요 정도였습니다. 21만 건이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히 높은 25만 건에 육박한 적도 있었는데요. 몇 주 전에. 예, 일단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꼬르 실업률은 아니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 줄어들고 있다는 거. 자, 이런 흐름들. 이거는 이제 그 뭐 FRB나 이런 쪽에서 반갑게 여기는 지표겠죠. 아, 실업이 잡히고 있네. 뭐 이럴 수가 있겠는데 9월 15일에서 21일 실업수당 처음 신청한 실직자 수 22만 8천 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고요. 전주에 22만 2천 건이었습니다. 4천 건 정도 감소했네요. 그리고 다우존스 직계 전문가 전망치가 22만 3천 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회했네요. 그렇죠? 예상치도 하회했고 전주 대비도 감소했고 대신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8일에서 14일 기준으로 주간 183만 4천 건, 직전 주 대비해서 1만 3천 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실업수당 정거수는 증가했지만 새롭게 실업자가 되신 분들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잘 나왔었는데 5시 5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정리돼서 이제 표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요. 자, 93%? 2023년도 4분기 비해서 93%? 아, 엔비디아만큼 나오나 이게? 마이크론이? 지금 그쵸? 이 마이크론은 저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이거 엔비디아랑 같이 가서 놀면 어떡합니까, 이거? 7.75빌리언 달러. 그다음에 작년 동기 2023년도 4분기에 1.43빌리언 달러 손실이었는데 887밀리언 달러로 순이익 전환을 시켜버렸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0.79. 당연히 전년 동기에는 1.31 마이너스 손실이었습니다. 자, 다 전환시켜버렸네요. 그리고 조정 순이익을 조정해주자 주당 순이익이 더 올라갔습니다. 1.18 올라갔고요. 1.07 손실이었던 것이 1.18 이익으로 바뀌었다. 아, 네, 대단합니다. 자, 지금 컴퓨터 앤 네트워킹 비즈니스가 39% 차지하고 있고요. 모바일 비즈니스가 24.2, 인베디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가 15.1이고 스토리지 비즈니스가 21.7. 비중이 아주, 그렇죠,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은 아주 좋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컴퓨터 앤 네트워킹 비즈니스랑 스토리지 비즈니스가 100% 이상 지금 매출액이 성장했네요. 아, 대단합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지금 60%가 넘거든요. 매출액 비중이. 매출액 비중이 60%가 넘는 섹터가 다 매출액이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성장률이고요. 결국에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맨날 마이크론 실적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물론 마이크론 회사가 미국의 IT 회사 중에 가장 먼저 내놓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만의 시가총액 1위는 TSMC잖아요. TSMC는 완전 다른 모델이죠. 파운드리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리 사업체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아무리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TSMC와 마이크론의 연관성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연관성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항상 눈여겨보는 곳이고 이게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항상 갭상승해서 출발하고 이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금 디램이 69% 매출액 성장했고요. 낸드 플래시가 31% 성장했네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다 굉장히 회복세를 보였고 그때 이 CEO 말대로 결국 그거죠.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기 나오죠.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매출액. 이 꽤 늘었다. 그리고 이 디램도 데이터 센터 디램.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터 센터 폭증이 엔비디아의 GPU, CPU, 뭐 슈퍼칩부터 시작해서 그걸 뒷받쳐주는 디램, 낸드 플래시
여기에 상승을 가져온 거예요, 결국. 얘도 지금 결국에 인공지능의 수혜를 봤죠. 자, 이 수혜를 뭐 우리나라 기업도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네. 아주 뛰어난 실적이었습니다. 그 실제로도 급등을 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며칠 전에 오토존에 이어서 카맥스까지 이번 주에는 그렇죠. 자동차 관련 회사들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자, 카맥스 오토존 실적 좋게 나왔죠. 카맥스 레비뉴 7빌리언 달러 마이너스 1% 감소했고요. 순이익은 플러스 12% 증가했네요. 132.8밀리언. 그다음에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또 여긴 딜루이트라고 해놨어요. non-GAAP랑 딜루이트랑 같은 말이에요. 결국 조정해준 주당 순이익이니까 13% 증가해서 0.85. 그로스 프로피트는 9% 증가한 760.5밀리언 달러네요. 지금 여기에 지금 유즈드 바이크 세일스 결국에 요게 지금 다 차지하고 있죠. 얘네 80% 그냥 차 파는 회사인데 지금 80.9%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2% 늘었고요. 홀세일 바이크 세일스는 마이너스 13%입니다. 근데 비중이 16.5밖에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매출액은 조금 줄었는데 이익단에서 다 성장했죠. 그렇죠? 매출액은 1%니까 거의 보합 상태고 2024년도 2분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줄었네요. 비교 대상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유통업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비교 대상 매출 이후 조기 기업 매출 성장률이 4.3%에서 0.2%로 빠져 있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일까요? 어닝 쇼크일까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매출액이 6.83 빌리언 달러 예상되는데 7.01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2.67. 3분기 연속 쇼크 나오다가 4분기째 드디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지금 한번 주고받고 있네요. 이번에 쇼크가 나왔네요. 0.85. 근데 이거 쇼크라고 하기는 딱 맞게 나왔네요. 그냥 0.85인데 0.85 나왔습니다. 원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쇼크로 표시는 됐는데요. 부합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7.21만 오르면 지금 평균 목표가에 도달됩니다. 79.86. 그리고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이 3바이 3홀드 원셀. 의견이 많진 않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봉 고점 추세선과 저점 추세선 터널을 가고 있었는데 지금 밑으로 깨고 내려갔습니다. 밑에 가보면 또 저점 연결한 추세선이 있는데 거기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봉을 볼까요? 네, 주봉 바닥에서 계속 지금 기고 있네요. 지금 50주선이죠? 50주선을 저항으로 가다가 50주선 위로 올라가야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데 이 문제는 50주선 위로 올라왔지만 위에 200주선이 있다는 것이죠. 50주선과 200주선 사이에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끼어 있습니다. 여기 2023년도에도 계속 200주선에 저항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200주선의 저항을 미리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벗어나야 돼요. 200주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월봉에도 이게 걸려 있군요. 역시 200주선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50개월선이 또 위에 있었어요. 자, 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인데요. 50개월선 위에 있을 때는 항상 지지를 받았는데, 그렇죠? 딱 보이죠, 지지가. 이 50개월선이 결국에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깨면은 하락이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은 반등인데 지금 여기 깨고 내려가니까 이제 지지를 못 받고 반등을 하려면은 저항이 된 거죠. 밑에는 200개월선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네요. 월봉에서도 200개월선과 50개월선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50주선과 200주선 사이에 끼어 있죠. 정말 답답한 모습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벌써 1년째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을 결국 벗어나는 순간이 그 주가가 결정되겠죠. 관건은 월봉에서 이 50개월 선 이걸 깨는 건데요. 지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파워르장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 우리 무슨 축사나 이런 것처럼 그냥 비디오로 틀어서 나온 거예요.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사전 녹화된 거죠. 자, 그래서 국채시장 컨퍼런스에 나왔는데 자, 파월의장이 2026년 5월 달까지 임기거든요. 자, 트럼프가 되면은 재임명 안할 가능성 거의 99.98%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은 뭐 오바마 바이든을 이으니까 그렇죠? 아마 지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가봐야 되는 일이고 2026년이면 이제 2023년도 다 갔으니까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반이죠.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고 그동안 네 번의 대선을 거쳤다고 했고 많은 일을 거쳤고요. 코로나도 겪었고 이번에 또 그렇죠? 빅컷을 단행할 때 한 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지금 소외가 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국채시장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얘기 안 했습니다. 제 뒤로 가볼까요? 그리고 그냥 인사말이야 이거 할 기회도 없었죠. 한 2분, 2, 3분짜리 그냥 던지고 가는 건데 녹화된 거예요. 그 우리 많이 하잖아요. 축제 때. 고등학교 축제 때 미리 연예인 따가지고 앞에서 싸주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10회 연례 미국 재무부 시장 컨퍼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0년째는 약간의 놀라움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구입니다.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웠던 이 모임 중 첫 번째 모임이 그리 오래전 모임이 아닌 것 같아 놀랍습니다. 자, 이게 10년 전에 이 컨퍼런스가 시작된 계기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 2014년도가 버냉키에서 옐런으로 FRB 의장이 바뀌었던 그때거든요. 헬리콥터 버냉키라고 돈을 쏟아 부은 다음에 옐런이 사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FRB 의장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 뒤로 채권시장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해서 컨퍼런스가 열린 거예요. 자, 뒤로 가볼까요? 2015년 처음 모인 이후, 그렇죠? 2015년도에 이제 처음 모인 거예요. 그 2014년도에 옐런이 들어오고 옐런은 지금 재무부 장관이 되어 있죠. 재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계속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지금 연착륙한다.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국채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유동적이다. 이런 칭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크래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뭔가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그 유동성. 그게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국채 가격의 급등락이. 그래서 플래시 크래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2015년도에 처음 모였고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좀 겉으로는 포커페이스지만 마음이 여러모로 약간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제 내피셜로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실무그룹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첫 번째 연례 미국 국채시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고 이게 벌써 이제 10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플래시 크래시가 큰 폭의 국제가격 변동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서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게 됐다. 이런 거를 그냥 쫙 말했죠. 뭐 우리가 10년, 20년 단위로 그렇게 특별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거 지금 더 특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반대표 하나 나왔죠. 이거 맨날 요즘에 카시카리 많이 나왔었죠. 근데 카시카리는 투표권이 없어요. 근데 괜히 매파적인 발언하고 뭐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나오는데 투표권이 없습니다. 카시카리는. 그 매파 중에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은 보우먼 이사예요. 그 여자.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공화당에서 임명한 매파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반대한 게 2005년 그린스펀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파워를 흔들고 있죠. 2005년도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회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7명에다가 파월 의장 포함해서 7명에 플러스 1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맨날 그냥 투표권 있어요. 평생. 그 8명에 나머지 4명은 지방 연방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횟수로 반대표가 나온 횟수로 따지면 오히려 비주류인 파월이 더 적어요. 버냉키랑 옐런이 훨씬 더 많아요. 횟수로는. 근데 그 언론에서 따지는 건 뭐냐. 아까 8명 이사회 중에서 반대표 나온 게 2005년도 이후에 20년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면서 4명이 돌아가면서 7명 중에 4명이 돌아가면서 1년마다 계속 바뀌는 그 연방 지역 은행 총재가 반대한 거는 파괴력이 적었는데 이사회에서 반대한 거는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존윅 보면은 이사회가 그 상위에 있잖아요. 맨날. 그런 데서 반대가 나왔다는 걸 크게 부각을 시킨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버냉키든 옐런이든 그거보다 반대표가 훨씬 적었고 자기는 이 사람은 경제학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지도 아닌 놈이 와가지고 뭐 의장을 한다고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 출신인데 경제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B컷을 쳤는데 보험원 이사가 반대표를 던졌고 뭐 25BP 베이비컷이라 같은 쪽인지 몰라도 만장일치 의견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외를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이 활약했던 10년 전에 꼬집어가지고 옐런이 지금 계속 지원사격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4년 단기로 끝나고 재무장관으로 갔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원팀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이 소외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내피셜이. 우린 원팀이다. 그런 걸로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했고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비주류고 변호사 출신이고 흔들었고 네 번의 대선을 거쳤고 뭐 트럼프가 나가라고 하고 민주당 의원이 나가서 빨리 휴가간 파월 불러다가 비커 쳐라. 곳곳에서 흔들어도 고의식하게 맨날 똑같은 차림으로 맨날 똑같은 표정으로 나는 나라를 위해서만 일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B컷으로 대동단결, 파월 크러쉬,